아이, 술을 혼자 마시면 맛없는데? 제가 한 잔 거둘까요? 어쩐 일이야? 어쩐 일은요.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. 그리고 이거. 뭔데? 관절에 좋은 거래요. 그 정우 엄마가 엄마 생각나서 산 모양이에요. 아, 못 먹어. 난 괜찮아. 아, 저도 먹고 있어요. 근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? 술 마시고 싶어서 저녁 장사 접었어. 잘하셨네요. 가끔은 뭐 그런 날도 있어야지. 저녁은 먹었어? 그럼요. 요즘 참외가 맛있더라. 잠깐 기다려. 가봐야 돼요. 벌써 가려고? 네, 뭐 약속 있어요. 나오지 마세요. 귀한 아들이 날 보 천금 같은 이 새끼. 엄마 벌써 여기서 어떡하니.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. 저 괜찮아요. 차라리 나한테 주시지. 늙은 나한테 주시지. 죄송해요, 엄마. 언제라도 엄마가 미안해. 다가갈 수 있는 죄송해요. 사람이라 생각했어. 죄송합니다. 모두 사라져버린 동기나 다시 산다면 지금 내 여기 떠나버리면 잊을 수 있을까. 아플 텐데 그리울 텐데 모두 다 소중할 텐데 다시 산다면 눈물도 말라버릴까. 서럽지 못한
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요즘 부쩍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. 재심 재판 때문에 무리를 많이 한 모양이네요. 무리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말릴 수가 없었어요. 피로가 심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. 몸이 쉬어야 뇌도 쉬죠. 당분간은 좀 쉬게 하려고요. 아, 태서이가 재수 씨한테 주라고 맡긴 겁니다. 그 녀석이 말한 때는 지금보다 증상이 더 심해졌을 때를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보관하는 것보단 재수 씨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처음 길을 잃고 헤맸을 때가 생각나. 그땐 정말 세상이 온통 절망뿐이었어. 신이 원망스러웠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어. 근데 참 신기하지? 요즘은 알츠하이머가 나한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그건 아마 내 곁에 당신이 있고 우리 아이들 가족이 있기 때문일 거야. 당신한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워.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어. 은행 대여금고 안에 당신이 내 모든 법적 대리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신고서가 들어있어. 내가 편안하게 가 있을 요양원 계약서도 있고. 다시 산다면 지금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해주길 바래. 당신을 만난 것만으로도 난 축복받은 사람이야. 영주 씨, 사랑해. 무슨 일이야? 아니, 구두는 왜? 당신 구두. 아. 여태 이러고 돌아다녔네? 구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? 아, 힘들게 뭘 여기까지. 혹시라도 늦은 게 아니면 매일 매일 다시 살아갈 텐데. 혹시 늦은 게 아니면.
대단한 친구지. 아이들이 참 이쁘네요. 정호하고 연우예요, 여보. 저예요. 서영주 씨. 네, 박태석 씨. 내가 잠깐 또 나갔다 왔나 봐. 이렇게 다시 돌아왔잖아요. 동우 엄마하고 강검사도 곧 도착한대요. 인생의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.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끝에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. 나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는 것이다.